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어렸을 때의 동심. 어렸을 때의 동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네. 그런 릴입니다. 이것은 뭐 실용성을 떠나서 뭔가 소장용으로 갖고 싶은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마침 그 태국에서 파는 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릴을 내가 봤죠. 이 릴을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지, 당연히. 그 동네 건데. 그래서 구매를 해서 보내줬어요. 보내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를 하고, 야, 요거는 진짜 너무 용스스럽다라는 느낌 들었어요. 야, 요 릴은 완전 용스인데? 색깔도 그렇고 개구죠. 그래가지고 요리를 내가 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한번 까보고 과연 태국의 기술력. 하긴 태국에도 좋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게 막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건담 이거잖아요. 건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담 맞아요? 건어 세븐이라고 합니다. 어태커라는 업체에서 만들었고요.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7.5대 1이 있고요. 6.8대 1이 있어요. 7.5대 1, 6.8대 1. 두 개의 차이를 보면 똑같은 7점대입니다. 우헨 좌헨이에요. 노브가 약간 다르죠. 요 노브 달라요. 예. 37,000원 정도, 38,000원 정도 한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볼게요. 어때요? 건담 이쁘지 않아요? 건어 세븐. 와, 나 이걸 보고 내가 진짜 나저 미스터 칸님 없었으면 나 이거 못 구했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못 해드렸어. 와. 일단은 이 릴은 경량 모델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릴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걸 재볼게요. 몇 그람인지. 191g이네요. 191g. 보시면 191g 나옵니다. 191g. 191g. 그리고 여기 핸들이 노브가 여기 밖에 이렇게 튜닝된 것처럼 이런 핸들 노브가 있어요. 요거는 204g. 13g 차이가 나네요. 13g 차이. 진짜 이거 내가 가격도 저렴하고 갖고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이거 튜닝해서 팔고 싶다. 소장용으로. 너무 이쁜 거예요.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점검창. 메인 기어 점검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태국 친구들이 민물 낚시를 상당히 좋아해. 빼면, 안에 메인 기어가 황동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황동 기어만 바꿔도 여러분 30g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볼트 풀어볼게요. 야, 37,000원에 37,000원짜리 릴인데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메커니컬 클릭은 없고요. 스타들의 클릭은 있습니다. 자, 핸들을 풀어볼게요. 더블 핸들 길이가 몇 밀리냐면 95mm. 더블 핸들 길이는 95mm. 스타들의 클릭음이 솔직히 말하면 되게 저렴한 거나 웬만한 플랫네. 부드럽게 딱딱딱 끊기지 않고. 자, 보자. 지금 요 녀석이 지금 와이셔츠처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나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아마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얘가 맨 아래가 돼야 돼. 요 아래가 되고 이 위로 이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조립은 약간 불량인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십자 볼트인데요. 육각 볼트로만 바꿔줘도 너무 고급스러워져요. 뭐 많은 기대는 안 하고 일단은 저 소장용으로 제가 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어서 딱 봤는데 우와. 일단은 5볼 베어링이고요. 베어링은 5볼 베어링이에요. 5볼 베어링의 장점이 뭐냐면 해수 낚시하는 데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효해요. 상당히 유효해요. 그리고 딱 보면 자, 보시면 일단은 요 피니언 기어 보면 P1 타입이에요. P1 타입. P1 타입이라서 우리가 기존에 2000년도 초반 중반 2010년 2015년 정도까지 나와 있는 릴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지나네. 안에도 파츠가 다 빨간색이다. 뭔가 느낌 있죠. 라쳇을 모아서 반클러치 현상은 없을 거로 보이고요. 바디 자체가 일단은 알루미늄 바디나 뭐 마그네슘 바디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이 있잖아. 사출 바디입니다. 사출 바디. 가격이 저렴한 사출 바디인데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잘 쓰시면 문제가 될건 없어요. 저는 요거를 좀 튜닝을 해보자. 뭘로 튜닝을 하냐? 카본 패드를 일단 튜닝을 해야죠. 인생은 카본이죠.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딱 3, 4만 원짜리의 그 포지션에 있는 릴인데 이런 색감이 없어. 이렇게 이쁜 색감이. 놀란 게 스풀도 되게 경량 스풀이에요. 경량 스풀로 만들어 가지고 쭈꾸미 갑오징어 하기엔 최적인 것 같아. 조금 무겁다. 조금 무거운 건 있지만
근데 뭐 낚시 가봐도 뭐 무거운 거 쓰시는 분들 많잖아. 라그나, 도요, 우라노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야, 도요, 우라노, 라그나 처음 나왔을 때 가볍다고 했는데 이제는 무거운 일이 돼버렸네. 하고 카본 패드를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카본 패드 요 사이즈가 없는데 여기 있네. 아, 이거 약간 좀 독특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메커니즘이 좀 숨어 있네요. 버티컬 낚시하는 거, 리트리블 안 하는 낚시는 이런 사실 그 베어링이 없는 일이 더 좋아요. 굳이 베어링이 있는 일을 해서 관리 못해서 한두 번 갔다 와서 릴링감 서걱서걱 할 바에는 살짝 떨어지지만, 릴링감이 살짝 떨어지지만 현상 유지가 오래되는 부식류가 더 낫다라는 거야.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요. 관리 잘못하시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릴값이 나와. 1년 안에 릴값이 나와. 자, 저는 이걸 반대로 꽂을게요. 내가 봤을 때 앞만 봐도 얘가 아래야. 얘가 아래고 얘가 위야. 앞만 봐도 거너 세븐. 저 바디 사춘식들 보면 풋에다가 꼈는데 가끔씩 썬바가 안 올라오거나 할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디의 강성이 약해서 그래요. 바디의 강성이 약하니까 약간 찐빠나는 거야. 그래서 피니언기어가 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금속류가 경도가 좋아요. 강도가, 버티는 힘이. 이게 별로 힘을 안 받을 것 같지만 드랙을 조이면 얘가 밀어내는 힘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가공으로 정교하게 작업하시고 하는 게 좋아요. 사이드 커버 열어보면 마그네틱 들어있죠. 마그네틱 브레이크 시스템이 돼요.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캐스팅하기가 좋다라는 거야, 캐스팅. 그리고 요 녀석 스풀을 보시면 스풀도 경량. 그리고 쭈꾸미 갑오징어 하시기에 적당한 권사량을 갖고 있어요. 여기도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피니언 기어를 한 군데만 서포트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린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릴링감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권사량도 넘치지 않게만 감으시면 될것 같아요. 넘치면 아마 사이에 끼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갖고, 훨씬 부드러워졌죠? 카본 패드로 바꾸니까 뭐가 좋아졌냐? 드랙의 일정이 생겨요. 뭐냐면, 이런 거는 드랙을 감으면, 이게 득득득해요. 이렇게. 드랙도 이렇게 나가요, 진짜로. 득득득,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 카본 패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부드럽게 풀립니다. 쫙, 이렇게 부드럽게 풀려요. 쫙, 이렇게 드랙력도 강하고요. 그래서 릴이 많기 때문에 쓰려고 산건 아니고 소장용으로 너무 이뻐서 갖고 싶어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간지나죠. 옆에 건담 옆에 딱 있는 거 봐봐. 딱 건담이죠. 이름도 GN7, 건어 7입니다. 건어 7. 성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라그나 정도. 그리고 가격은 1050바트니까 한국 돈으로 36,000에서 4만 원 정도 하는 일이라 합니다. 근데 뭐그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장난감 사서 진열해 놓듯이 난 고르려고 진열을 이걸 사달라고 했어요. 진열을 딱 이렇게 두 가지. 기어비가 6.8대 1이 있고 7.5대 1이 있어요. 이건 둘다 7.5대 1이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런 거 베스 낚시하는 사람들이 갖고 나가면 완전 대박이지.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용생!